아침에 항상 두 개까지 나온다 보시고 준비 대비를 하십시오. 실패지입니다. 실패지부터 이제 절차 편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절차입니다. 주택 사업이죠. 큰 단지 사업을 할 때는 이 절차를 밟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시간에 배우셨던 주택 사업 주체죠. 주택 건설 사업하십니다. 사업 주체입니다. 이 사업자들은 다 법에서 정해져 있죠. 사업 주체 법률서 다 정합니다. 공공, 공동 또 보시면 저 뭐였습니까? 공공, 공동 등록사업자 세 주체가 있죠. 요들만이 할수 있어요, 주택을. 요들만이 주택 건설 계획을 세운다.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요. 요 계획서를 승인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할 때 받는 검사의 명칭이 뭐냐? 사용 검사입니다. 요 사용 검사를 받고 합격이 되어야 새 아파트 또 주택에 입주를 할수 있다. 요큰 흐름을 도와주십시오. 이 주택 사업이다. 사업으로 보는 것은 요 절차를 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주택 건축이죠. 건축. 건축은 건축주가 건축회가 착수, 사용 승인 받고 이용한다. 그 다음 배우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 편이 참 중요하죠. 승인 딱 되면요. 첫 번째입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주택건설 사업으로 보는 그 대상, 승인받는 대상 사업의 규모는 얼마냐? 또세 번째, 이 사업계획의 승인은 누가 하느냐? 승인권자, 승인권자. 요 2번, 3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시험에 꼭 나온 사항들입니다. 또네 번째입니다. 좀 어려운 사항인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한 조건, 요건이 무엇이냐? 또 5번입니다. 승인 받으면 효과가 무엇이냐? 요큰 흐름을 가지고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승인의 요건과 효과. 요 5개의 사항이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승인의 성격입니다. 성격을 보시면 그 다음 장 나옵니다. 다음 장 보세요. 한 장을 살짝 넘어가시면 오른편 보세요. 오른편 보시면 13페이지에 8번 사항 승인 절차 편을 봅니다. 8번 사항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자 사업 주체한테 승인 뭡니까? 해준답니까? 여부를 통보한답니다. 그래서 여부입니다. 여부. 이 말은요. 승인의 성격은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다. 이 말은요.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해당 승인권자가 판단해서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은 허가입니다. 건축은 허가. 이건요. 요건을 갖춘 자한테 허가를 해줘야 된다. 하지만 사업은 승인이다. 요건을 갖추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60일 안에 승인할지 말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서 그 사실을 통지해준다. 그래서 승인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 사업으로 딱볼 때는요, 이 승인 여부가 판단을 딱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받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두 번째 사항이 딱 뜨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 보시면 바로 1번 사항이죠. 사업계획 승인 해서 보시면 다음에 주택 건설 또는요,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을 하려는 자는 승인 신청서에다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등에 관한 배치도와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여보세요. 일단 신청할 때 보시면 주택 건물의 건축 배치도 또 부대시설 봉이 다 배치도를 다 비치하고 이또 대지 조성공사의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신청한다. 그래서 요두 가지도 주관식 기입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봅니다. 자, 그 대상이 보시면 원칙입니다. 주택건설일 때와 대지를 구분합니다. 주택건설은요, 한 번에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30입니다. 30. 단독은 30호, 공동은 30세대 이상. 한 번에 이것들을 건설할 때, 이때부터 승인 받습니다. 또 대지조성공사는요, 한 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그때부터 대지조성공사 승인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30호입니다. 30호. 그런데 또 박스를 보세요. 자, 30호부터 그때부터 이제 엄격하게 심사해서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해준다랍니다. 그런데 요 조건을요, 완화합니다. 어떨 때는 50호입니다. 50호. 50세대 이상으로 좀더 완화합니다. 완화해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부터 그때부터 심사를 하는데,
근데 어떤 단지는요, 50%부터 심사하겠다. 50% 안 되면 건축으로 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화되는 혜택 받는 요 50%인 경우가 또 중요합니다. 단독 공동입니다. 단독 공동, 단독은 호, 공동은 세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50% 이상이 뭐냐 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단독에서의 한옥 단지가 나올 때는요, 50%부터 그때부터 사업으로 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가 딱 듭니다. 단독은요. 공동은 보시면 또 있습니다. 단독 50% 한옥뿐 아니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독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할 때도 단독 주택을 다 이쁘게 지어서 타운하우스 이렇게 지어서 분양합니다. 해요. 할 때 보시면 필지는 분필합니다. 그래서 필지 구분해서 1번지 뭐 14- 뭐 1번지 2, 3, 4 필지를 구분해서 합니다. 필지를 구분해서 공급할 때는요 30%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1단의 대지 안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 건축물은 분양을 하는데 이 대지는요 공유합니다. 지분죠. 이같이 개별 필지를 구분을 하면 30% 이상, 구분하지 아니할 때는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옥 단지가 나올 때라든지 또는요 필지 구분하는, 자 필지가 구분되어지면 30개인게 필지가 이게 한 필지 내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 건물만 분양하고 대지는 지분 준다 할 때는 50% 이상 이렇게 해서 완화되는 단독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동주택일 때 50세대 이상이다. 어떤 경우냐가 또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요, 우리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에서 보시면 단지 형태에 다 세대나 단지 형태 연립주택을 건설합니다. 도시 형태니까 다 85 이하 제한 받습니다. 그런데 요 세대 면적들이 30제곱미터 이상은 되게 공급한다. 그러면서 단지 앞에 붙어 있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폭 이상이면 50세대 이상입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들 앞으로 배우십니다. 정비사업들 배우시는데 이 사업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 사업 말고 정비사업 중에서도 산동네산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 개선사업이 있는데 요 개선사업도 시행 방식 보시면 스스로 계량케 하는 방식이 있다, 수용 방식이 있다, 또 환지 방식이 있다, 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습니다. 요 중에서 요 밑에 세 가지는요 30%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주택 계량하는 요 방식 일대 안에서 50세대 이상 이렇게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도 그 시행 방식이 스스로 주택 계량하는 방식에 한해서 50%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빡센데요. 중요하니까 별표를 3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로 2번가 보세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면 사업승인 받는다. 그걸 신청해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받지 아니하게 하는 예외가 있더랍니다. 원래 사업으로 봐야 될 규모가 큰 사업이지만 이때는요 건축의 허가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완화시켜주는 또 단지가 있습니다. 일로 빠지면요 여러분들 주택사업은 주택건설 또 부대시설 본의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게 되어지면요 건축하다 하면 따로 부대시설 본의를 갖출 의무가 없다, 혜택을 주는 그런 식의 어떤 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의가 이것이 나옵니다. 역시 또 우리가 도시형 생활할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또 나오네요. 요 상업지역과 준주구란 건물 많은 곳에서 보니까요 주택을 건설하는데 기타 시설과 복합 상가 등의 어떤 오피스텔 등의 상가 등을 넣고 그다음에 주택을 넣는 이렇게 복합 주택을 지어서 건설하는 경우가 지역에 요즘 참 많이 보입니다. 밑에는 상가 커피숍 등이 있고 위에 앞에 딱 붙어 있는 한동짜리가 쫙 올라갑니다. 이것들이 자 30세대 이상인데 최대 300세대입니다. 300세대는 되지 아니한다, 미만이다 랍니다. 이건 한동자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상가주택을 전부 다 합치고 지하를 다 합친 전체 건물 다 합산한 연면적에 대비해서 주택만 차지하는 요 면적입니다. 주택 부분만의 연변적 합계, 요걸 비교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 비해서
90% 미만이 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게 예외를 둔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상업적과 준 주거란 요 건물 많은 곳에서 그 빌딩 숲 속에서 오피스텔 기타 각종 상가 등과 복합으로 지은 아파트다 할 때 한동짜리다. 이것이 300세대 안 된다. 그런데 주주택을 전부 다 합산한 이 면적하고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비교했을 때 90% 미만이 되어지면 요거 사업으로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보시면요 놀이터가 없습니다. 이러한 게 포함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상의 또 있습니다. 뭐냐면 농촌 마을 개량 사업을 했습니다. 농촌 마을 개량 사업. 이것이 뭐냐? 명칭이 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명칭이 바로 농촌 마을의 생활 환경 정비 사업, 농촌 마을의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이런 문장들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사업을 합니다. 농촌 마을에서. 그런데 이때 보시면 투입되어진 자금이 딴 것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도 아니고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에서 투입한 자금으로서 요 해당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안에서 주택 사업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농촌 마을 살기 좋게 집 짓기 해주는 사업을 해주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자금 투입되었다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보지 않겠다. 왜? 농촌 마을에 놀이터 이게 딱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농촌 마을은 푸른 들판도 좋고 또 마을 회관도 있으니까 따로 노인장 둘 필요가 없다 등의 의미에서 농촌 마을의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을 할 때 농협중앙의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안에서 승인받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아니고 농협중앙의 자금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혜택을 주는 특별한 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 꼭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가세요. 12번. 그러면은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결정하느냐, 승인권자가 딱 뜹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30% 등 이상이란 전제하여서요, 그 상한선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요 집을 짓는 땅 대지의 넓이를 딱 봅니다. 이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3만 평입니다. 3만 평. 이면요, 보통 학교, 초등학교 한 3개, 중학교 한 2, 3개쯤 포함됩니다. 요 규모 이상 되는 큰 규모의 단지가 나옵니다. 요 승인은요, 자,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또 경상남 도시사 등이 합니다. 하고요. 인구 50만 이상 갖춘 성남시, 또 뭐, 이런 거대한 어떤 대도시에서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미만 되는 중소형 규모가 딱 나올 때는 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광주 등의 광역시장 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뿐 아니고 각기 시장 군수들이 중소형 단지에 승인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요. 요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시가 요 특광시를 말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겠죠. 또 요 대도시도 여기 시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중소규모의 시와 군 같은 경우에 한해서 보시면 도시사와 승인권을 나누어 갖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큰 단지는 경기도시사, 중소형 단지는요. 덕이 오산시장, 도저히 양평군수가 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그런데 건축일 때는 개입을 하지 않던 국토교통부 장관, 이럴 뿐 아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공사하는 주택사업장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국가에서 주택사업을 또 지휘하기도 한다는 게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요. 첫 번째 보시면, 국가에서 각종 어떤 관청에서 시행한다. 국가에서 관청에서 국방부라든지 교육부에서 한다. 이 말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시행사업입니다. LH 아파트. 요건 전부 다 국장한테 승인받고 하는 사업장입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 또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모든 장소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일 때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보통 공공주택일 때 그렇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수도권이라든지 또 광역시란 이 거대한 어떤 도시 지역 안에서도 이제 긴급한 주택 건설 사업이 필요할 때 그렇다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지역 균형 개발, 낙후된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할 때 그때도 장관이 승인해서 공사를 또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5번 사항을 잘 보세요. 5번 사항을 잘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국가나 토지공사 시행사업은요, 보시면 국장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업은요, 지방한테 승인받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국가나 토지공사 시행사업은 국가 승인사업장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지방자치한테 승인받고 공사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또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이들이 자본금을 50%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할 때에는요, 이때는요, 국장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스스로 할 때는요, 지방한테 승인받고 공사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50% 초과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할 때는 국장 승인 사업장으로 바뀌어버린다.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것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인권자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입니다. 자, 4번 상이죠. 그러면 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랍니다. 여기 땅 대지, 이 대지, 확보한 대지, 이 대지에 대해서 100% 전부 다 소유권을 확보해라.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이것이 원칙인데 여기에서도 예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예외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소유권이 힘들면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은 이것을 확보해도 승인 내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공공주택건설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라 합니다. 그러면요, 요 사용권, 소유권 묻지 않고 승인 내어준다. 왜냐? 공공사업자는요, 국민주택을 건설한다. 할 때는요, 강제 토지 수용권이 나옵니다. 하니까 이것들은 묻지 않고 승인 내어주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특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 주택 건설 사업이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것은요, 요 계획이란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란 요 장소 안에서만 요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구역이 된다. 요 장소 내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요, 이 경우는 국가나 지방에서 도시 계획상 또 국토 계획상 필요한 사업이다 보면요. 이 사업장들은 특혜 혜택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이면서 자, 이 사업장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대지에 대한 기본 조건이 원래 100%입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할 때는 대지에 대해서 100% 말고요, 80% 이상만 확보를 한 상태로서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되어지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특별한 장소 안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때는요, 그 해당 그 사업장에서의 사업권을 딴 뭐 대우, 삼성 등의 회사들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80%만 확보한 상태에서 확보하지 못한 땅에서 매도 청구란 지위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었고요. 그 밑에 6번 보시면 또 나옵니다. 6번. 자, 그러면 매도 청구란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라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 조건이 어딥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기본 조건이 80%입니다. 확보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첫 번째입니다. 그 대지에 대해서 95% 이상 확보가 딱 되어지면 모든 반대자한테 나가시지요.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보시면 80이 넘어갔어. 근데 95%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발표하면요, 고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 고시한 날, 이 날부터 10년 전, 그 이전부터 해당 그 지역에서 대지를 계속 소유한 자한테는요, 95가 안 되면 청구를 못해. 그래서 그 이전부터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한번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특별한 지역을 딱 정해서 계획을 딱 세우는데 요 계획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수합니다. 이때는요, 95% 확보하면 전부 다 강제로 땅을 뺏는다. 그런데 이쪽은 딱 보니까 88%밖에 안 되었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때는요, 요 장소를 지정 고시 한 날부터 10년 전 이전부터 사는 자가 아닌 자, 10년 안 된 분한테는 80만 넘어가도 청구할 수 있다. 1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한 자는 청구하지 못한다. 95가 넘어가면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강제 사박의 승인 딱 내어줍니다. 그런데 실제 요 지위가 발생이 한다 할지라도 청구하는 매도 청구하는 절차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 지위가 부여되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요 실제 청구할 때는 3개월 이상 실제 거래 시가입니다. 토지 시가. 실제 거래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 협의를 먼저 하여야 한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요 협의가 안 되어서 불발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협의할 때는 시가입니다. 근데 그 뒤는 감정평가액으로 공탁을 딱 걸어요. 공탁 끌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공탁을 딱 겁니다. 공탁하고 시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협상이 필요한데 협상 테이블에 도저히 응하지 않고 또 소유자가 불명이다. 그 땅 주인을 알 수가 없음.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요. 자, 그러면 전국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두 번 이상 광고 공고를 낸 다음에 30일이 경과가 딱 되어지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된다고 인정해서 공탁으로 같이 가게 해 준다랍니다. 그런데 공탁이 되어서 시행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실제 착수할 때는 공사 착공할 때는 또 다른 또 요건이 또 추가로 붙습니다. 시행권은 주지만 착공 요건이다. 뭐냐면요. 첫 번째 보시면 매도에 대해서 협의가 다 100% 다 완료가 딱 되거나 또는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 합니다. 그러면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요 대법원 판결로 불리는 바로 확정까지 갈 필요가 없다. 1심만 이기면 바로 철거해서 공사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보시면요 6번의 1번 오른편의 기억과 니언 또 2번 또 3번까지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분할 승인 바로 앞에까지. 그래서 이거 딱 정리하시고요. 다시 왼쪽에 오시면요. 12번에 관로 5번 딱 보이시죠?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에는 당연히 주택건축물 뿐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 이분 보세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할 때 너무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과도한 기반시설, 관련이 없거나 또는요, 관련이 있다 해도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 기부채납 쓰라 빈칸 채워라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또 오르면 7번 갑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했습니다. 공구별로 분할 승인할 때 한 공구의 최소한 조건이 300세대입니다. 최소한 두 개 공구가 나오면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 공구별 분할 승인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총칙에서 용어 중에 이어서 보면 됩니다. 자, 8번 했고요. 9번 갑니다. 9번.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 효과가 또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효과 봅니다. 효과 볼게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딱 해줬다. 효과가 무엇일까? 효과입니다. 효과는요.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수, 공사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이건요.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착수할 것을 요한다랍니다. 저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이 사업장이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받은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분할해서 최초로 하는 공구일 때는 똑같이 이것도요, 최초 이 사업장에 승인받으면 역시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될 업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분할되어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 3, 4, 그 다음번 공구는요, 이 최초 공구에 착공 신고한 날, 최초 공구에 착공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최초 공구에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 안에 모두 착수를 다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은 5년 분할 승인 받으면 최초 공구도 5년. 그런데 그 다음번 공구는요 최초 공구 착공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안에 몽땅 다 착수를 해야 된다라는 업무가 딱 붙어요. 만약에요. 그런데 요 5년짜리 공구 최초 공구 포함해서 요 공구 착수를 안 해. 착수합니다. 착수를 하지 않는다 하면요 했던 요
성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 3, 4인 요 2, 3, 4, 5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공부는요 착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때는 취소 자체를 하지를 못한다. 여러분들 분할 승인 받으면요 109의 착수 지연만 취소 사유지 2, 3, 4, 9는 착수 안 해도 취소하지를 못한다. 요 문장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해서 이렇게 착수 지연일 때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보세요. 또 보시면 이뿐 아니고 두 개 더 있죠. 자, 밑에 보시면 그 금방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박스 2번, 3번 또 보세요. 자, 또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자, 우리 사업주제. 요 사업주제, 사업자가 파산이 딱 되었다. 망했습니다. 또는요, 세 번째. 요 사업 주체가 어떤 이유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을 딱 했습니다. 요 두 경우에도 요 취소를 할 수가 있다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요 사업자 파산과 소유권 상실일 때는 말입니다. 분양 보증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까지도 같이 딱 보시고요. 또 분양 보증이 없다 할지라도 이 부도 파산 등 사유로 취소할 때는 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아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취소 여부를 또 결정한다. 해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요. 14페이지 보시면 통합심의와 공동인에는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검사부터는요. 사용검사 이것도 좀 별도로 좀 보실 필요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고요. 이까지 문제를 보고 마칠게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주택 사업의 절차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1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190페이지, 197페이지에 15번입니다. 사업의 절차 문제입니다. 15번 볼게요. 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단독 주택 1번 30호, 공동 30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더라. 해서 기본 원칙이 30개 30호입니다. 기본 원칙 맞습니다. 2번입니다.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는 국토장관한테 승인 받더라.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입니다. 예, 성인권자는 성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냐, 신청을 받으면 60일 안에 성인 여부를 통보해 준다.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자는 승인 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해 준다. 이때는 승인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시작하죠. 기본 원칙은 5년 안에 공사에 착수한다.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요 질문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은 16번입니다. 올 지나서 무엇이냐 합니다. 1번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공공사업자에서 조성되어진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1단의 토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1대는 보니까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더라 해서 맞는 문장이죠. 보시고 다음 2번입니다. 한옥일 때에도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더라 해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세대별 주거전용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투기에서 단지형 다시세 1립일 때 30세대 이상으로 하여서 건설 고지할 때 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폭 이상일 때는 어떻습니까? 요죠. 그때는 50호죠. 도시형 생활인데 단지형 다시세 1립이 30제곱미터 이상 6m 폭 이상이다 할 때는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겠죠. 30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이 X가 된다. 보시고요. 4번이죠. 주거인 캐슨 사업을 할 때 스스로 시행하는 방식일 때 보시면 50세대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30세대 이상 증가된 리모델링도 사업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문장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주택 건설하는 그 대지 면적의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한테 승인받더라. 해서 맞는 문장입니다. 2번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하는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광시장 군수한테 승인받더라.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전체 600세대 이상일 때 공급별 분할 승인도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보고요.
4번 보시면 단지를 수 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건설할 때는요. 전체 합산해서 주택 건설 호수를 따진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또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할 때 하나의 대지로 보겠다 해서 분할해서 시행한다. 분할. 이렇게 분할 시행 109 분할해서 시행한다 할지라도 먼저 이쪽 먼저 공사를 하겠지만 전체를 합산해서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한다. 그래서 이 문장입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요. 세대별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때 보시면 한 공구 수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이죠. 그래서 200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쉽게 X 이렇게 보이네요. 자, 보시고 18번 겁니다. 18번.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 공구별 분할해서 건설할 수가 있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세대 이상이면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 분할할 수 있습니다. 1번 X. 2번 보시면 이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 중에서 건축물이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준을 병행코자 한다. 그런데 부대, 복리시설, 상가 등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치가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기준 이상으로 더 많이 할 때는 좋은 겁니다. 이건 변경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라든지 유치원 등의 위치가 안 바뀌면서 더 크게 해주겠다. 비용을 투입해서 좋은 거니까 변경 승인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집은 X입니다. 3번 잘 보세요. 주택도시 기금으로 건설한 그 사업인데 그 사업자가 바뀌어. 그러면요. 건설 그 기금을 빌려준 그 은행에서 사업자 삼성건설과 또 다른 어떤 뭐 지방건설과 신용의 차이 납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차이 나. 그러니까 사업자가 바뀐다 할 때는요. 기금 수탁자 은행한테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장 중요합니다. 3번 맞습니다. 만약에 기금 지원받은 사업의 계획의 내용이 바뀔 때는 기금 수탁자인 은행한테 통제만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바뀐다 할 때 은행 이자도 바뀝니다. 그래서 동의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보시고요. 자, 4번 보시면 대지 조성 사업할 때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특광시군이다. 그래서 시도대가 아니죠.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X고요. 5번에 공공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대지의 사용권, 소유권이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갑니다. 매도 청구권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매도 청구권. 아까 어려운 상이었죠. 이 말 딱 들면요. 지구단위 개구역 또는 계획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95% 이상 확보했다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한테 다 청구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보십니다. 1의 경우에 이번에 95%가 안 될 때는요. 대지 면적 80%를 확보한 상태에서 자, 확보하지 못한 자에 대한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단위 개구역 결정고시 10년 전 이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이죠. 요 95가 안 된다. 80이 넘었다. 그러면요. 요 지구단위 개구역 지정 고시 한 날부터 1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한 자한테는 청구를 못 해요. 그들이 아닌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10년 안 된 분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1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가 가능하다. 제외가 빠졌네요. 그래서 2번 질문이 X됩니다. 3번 매도 청구할 때도 시가로 3개월 이상 매수 협상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딱 나왔죠. 3개월 이상 협상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도 4번 보시면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대지 소유자를 확인 못한다. 그러면 전국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유의사항 공고 내고 나서 30일 지나면 바로 공탁할 수 있겠죠. 4번 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5번 보시면 대지 감정 평가액으로 공탁 끌고 사업을 시행 단계로 넘어가게 해준다. 착수하려면 또 추가적인 요건 매도 청구에 합의가 되거나 또는요 매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해야 실제 시행할 수 있다까지 구분해서 보시면 5번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감리부터 이제 사용 검사가 또 이어서 나오네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